학교로 출발. 빨리 가서 밥 먹어야 되는데. 지하철역에 거의 도착했어요. 버스 타러 가는 길. 예림 디자인 하이스쿨, 오디오 하이스쿨, 스쿨 퍼포밍 아트스쿨. 오늘은 뭐예요? 오늘은 치즈초코. 아무 맛이 안 나. 뭔데? 빵밖에 안 먹었어. 그러니까 맛이 안 나. 맛있다. 아, 초코를 먹어야 되는데 못 먹네. 맛있어? 아, 너무 맛있다. 그래. 쓰러질 것 같이 맛있어. 앉으세요. 왜 앉으라는 거지? 예림 디자인 고등학교 왜 진학하셨죠? 성적이 되는 데가 없어서 돈 벌려고 왔어요. 웹 디자인과 장단점 좀 얘기해 주시면. 우선 장점은 카메라 장비가 제일 좋고요. 교과 선생님들 되게 좋습니다. 단점은요? 컴퓨터 많이 쓰다 보니까 손목이 날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후배들에게 조언 좀 해주세요. 성적은 미리 올려두려. 방송실을 가요. 코로나 안내 방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방송실을 왔습니다. 디자인과. 급식 밥 먹는 거예요. 네, 칫솔. 여러분, 칫솔 아이 네. 양치를 잘해줘야 합니다. 맞아요. 이건 뭔데 계속 나와? 빼지 마. 미안. 그게 노트북 연결하는 건데 안 되더라고. 아, 뭐야? 지금부터 2020년도 꿈기 발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가 제일 키 큰 거 봐. 이쪽 꼬미들. 야, 저 친구 자존심 상해. 뭐 하냐? 우리 지금 뭐 하러 가죠? 우리 청소하러 갑니다. 너무 더럽다, 실습실이. 생각하십니까? 뭐가요? 이 청소에 대해서. 불행이에요. 선생님, 얘가 불행하대요. 야, 이 자식. 청소하는 게 너무 불행하대요. 아니야. 아, 너무 행복해. 그래도 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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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이거 살려줄 수 있어.
과목을 담당하고 계신가요? 저는 3학년에서 광고 콘텐츠 제작 과목을 맡은 최경두입니다. 광고 콘텐츠 제작은 어떤 수업을 하죠? 광고 콘텐츠 제작에서는 광고를 위해서 필요한 콘텐츠를 기초적인 것부터 완성품까지 다 제작을 하게 되는데요. 주로 이제 3D 모델링과 3D 모델링을 이용한 후 보정 작업을 주로 맡아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은 어떤 것 같나요? 우리 학교 학생들은 정말 즐겁게 과목을 참여하고 그리고 즐겁게 놀 줄 아는 학생들인 것 같아요. 학생들이 받으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나누고 공유하고 배우는 자세들이 있는 우리 예림 디자인고 웹 디자인고 학생들입니다. 실습실 구경시켜 주실 수 있나요? 비밀이지만 이분을 위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학생들이 모델링 한 거를 3D 프린터에서 출력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후 보정 작업을 해서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 다양한 작품들이 있죠. 여기 보시면 이거는 우리가 조명도 달아놨어요. 자, 이걸 가지고 또 영상도 찍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한 거를 만들어내는 과목이 제가 하는 광고 콘텐츠 제작입니다. 이런 스프레이도 다 사줘요. 좋은 학교예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실습실. 스튜디오실, 최첨단 장비가 다 있는 곳이죠. 여기 보시면 카메라가 지금 현재 총 5대까지 설치할 수 있는 실습실이에요. 여기 보시면 자, 장비들이 지금 현재 DSLR 지금 현재 3대밖에 없지만 한 3대, 4대인가 더 있어요. 학생들에게 원하면 빌려줘요. 아주 좋은 드론이 있어요. 자, 드론으로 여러분들 배운 거를 영상, 드론 촬영도 이렇게 가능합니다. 자, 안녕! 오늘 예림 디자인 고등학교의 TMI는? 일찍 끝났어요. 개 행복해요. 비가 너무 많이 온다. 갑자기 비 오는데 우산 없어서 우산 했대. 선생님이 안 오셔서 선생님을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센 목소리가 들린다. 아닌가? 출판 편집실. 저희 담임 선생님이신 유쾌란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은 어떤 과목을 담당하시나요? 출판 편집 과목을 맡았는데 이 출판 편집은 전문교과 NCS 과목입니다. 저희 웹디자인과에서는 어떤 수업을 배우고 있죠? 컴퓨터 그래픽 기초로 해서 영상 제작 기초, 광고 콘텐츠 제작, 캐릭터 제작, 출판 편집 전문교과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웹디자인과의 장점과 단점이 있을까요? 실습실 환경이 매우 좋습니다. 듀얼 모니터, 최신 장비가 다 구비가 되어 있고 출판 편집실 같은 경우는 무선 재단기, 포세단기, 코팅기, 북스캐너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필요하면은 그걸 가지고 잡지 제작을 하고요. 예림 디자인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림 디자인 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학교 생활을 즐기세요. 즐기면 꿈꾸고 상상하는 것들을 학교에서 다양하게 경험도 할 수 있고 꿈꾸고 상상한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옆에 있는 친구는 꿈이 없었으나 생기고 즐기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꿈이 생기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학교 생활이 되겠죠? 네, 네. 맞아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안녕. 매점도 있는데 너무 멀어요, 저희 학교는. 단점이 그거인 것 같아요. 매점이 너무 멀다. 맞죠? 이제 내려오는데 학교 안녕. 안녕. 네. 저희 학교는 이렇게 우산도 빌려줍니다. 친구랑 집 가는 길이 비슷합니다. 따라하지 말랬잖아. 야, 그냥 길이 같은 것 뿐이라고. 나 따라하지 말랬잖아. 소리 없어. 원래 저희 학교 자율복인데 그냥 교복 입어봤어요. 교복 입으면 예쁘잖아요. 눈 크게 떠야 돼. 눈 크게, 어우, 야, 무섭다. 하차입니다. 지금 어디 가죠? 지하철로 갑니다. 지하철역 도착. 5호선 보라색 탈 거예요. 우와, 사람 없어. 생겼어. 바보. 바보. 응. 하나, 둘, 셋. 응. 6-3. 너 내리면 바로 계단 있고, 응. 나도 내리면 바로 계단 있다. 이제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뭐가 많이 써있는데 괜찮은 회사가 들어왔어서 자기소개서를 쓰는 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노래 들으면서 작업을 할 건데 요즘 많이 듣고 많이 따라 부르고 그냥 길 가다가 흥얼흥얼거리는 노래예요. 자소서를 일단 선정 과정 얼추 쓴 것 같은데 그 뒤로 막혔어요. 하나도 써주는 게 없어. 내일 영어 수행이 있어서 영어 공부 좀만 하고 이렇게 읽어보고 훑어보고 자려고요. 웹 디자인과 고등학교 3학년의 하루는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저희 옆에 매점에서 제일 제가 즐겨 먹는 것들입니다. 나도 특별 줄이야. 너 7? 너는? 나 8. 8 9 7 오늘 봐. 저거 종이 떠다니는 저거.